안녕하세요. 김무중입니다.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책을 인쇄소에서 받아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 심플복합 교육부 지정 필수영 단어 3000편이 있고요. 예. 그 내용은 제가 PDF로 그 예고편에서 공유 드린 것과 예, 동일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저는 제본이 잘 되어 있는지 하나만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심플복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나오지만 180도로 펼쳐지는 PUR 제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사실 좀 그냥 일반 떡 제본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요.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심플복합의 경우 본문이 한쪽을 가리고 나머지 한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펴지면 좀 답답하죠. 그래서 책이 좀잘 펴지게 그런 제본을 선택하였습니다. 자, 그럼 정말 그런지 지금 일기만 보기에는 그냥 떡제본과 비슷해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솔직히 인쇄소에 전화를 했는데요. 보이기는 비슷해도 펼치면 180도까지 펼쳐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가운데 정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힘으로 그냥 누르겠습니다. 힘으로. 이 정도면 뭐 180도까지는 안 되고 물론 더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예, 뭐,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한 페이지를 넘겨서, 또, 예, 눌러보겠습니다. 그냥, 인정사정 없이 누르고요. 이 페이지가 솔직히 뜯겨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로 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들리네요. 자, 그러면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우. 제본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. 내용이 어쨌든 일단 제본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요. 물론 좀 누르면은 뭐 충분히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이걸로 제본 테스트를 마치고요. 아, 요 앞에 그 이제 인증 코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있습니다. 인증 코드가 있는데 요 인증 코드는 이 옆부분을 원래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자르면 이렇게 펼쳐지고 펼쳐지면 안쪽에 인증 코드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요거 그냥 보이진 않고 여기 이렇게 동전으로 긁어야 보입니다. 그래서 원래 그냥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서점에서 옆으로 해서 보면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복권 같은 거 씌워놨고요. 그래서 요걸 갖다 동전으로 긁으면 인증 코드가 보입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심플복카의 그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